안녕하세요, 일본 김입니다. 네, 오늘 박수! 박수! 네, 오늘 제가 좀 얼었어요.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하고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. 라이브 요리 처음 보시죠? 네, 잘 오셨어요. 뭐 진행이 이래? 자, 오늘은 제가 사실은 저희 첫 광고, 오늘 저희 광고 들어왔습니다. 박수! 박수! 네, 광고주분도 계세요. 저희 계세요, 지금. 광고주분도 계시고 오늘 성공한 날이에요. 고맙습니다. 저희는 뒷광고 같은 거 아니고 오늘 아예 대놓고 앞광고 시작하겠습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제품은 어느 특정 브랜드가 아닙니다. 현재 대한민국에서 많은 축산물 브랜드가 있는데요. 모두 하나같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드실 수 있는 고품질의 고기라는 걸 알려드리는 자리입니다. 2000년부터 사실 매년 판매자하고 소비자가 직접 만나온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. 올해는 사실 이게 상황 때문에 온라인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klbf.co.kr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랑하고 싶은 나만의 레시피 저희 보이시죠? 고기 페스티벌 상금이 총 상금이 800만 원이나 됩니다. 이게 저런 것도 하고요. 또 이제 곧 추석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명절을 맞아서 저렴하게 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특별 기획전까지 준비되고 있으니까 오늘 제 요리 보시고요.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제 광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광고라! 오늘 주제도 돼지고기를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도드람 한 돈에서 오늘 도드람 한 돈 앞다리를 준비했습니다. 이 앞다리를 넣은 덮밥. 사실 집에서 돼지불고기죠. 돼지불고기인데 좀 특이한 건 전 토마토 주스를 쓸 거예요. 토마토 주스를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자, 돼지고기 한 400g 준비해 주시고요. 이건 400g이 넘어요. 넘는데 다 쓰겠습니다. 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어느 정도로 자르냐면은 덮밥 형식으로 만들 건데 조금 두껍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대신에 칼을 가지고 등으로 저는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왜 좋아하냐면은 이 삼겹살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삼겹살 같지 않게 씹히는 맛이 굉장히 기름보다 살맛이 많은 느낌도 사실 받아요. 그래서 요 정도로 썰어주세요. 담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때려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. 돼지고기 앞다리살 보면은 가격도 적당하고 많이 팔아요. 많이 팔고 꼭 삼겹살이 아니라도 되니까 사실 팬에다가 굽는 거는 양념 묻혀 굽는 건 삼겹살이 조금 기름이 많이 나와서 좀 힘들어요. 이렇게 하고 토마토 주스를 토마토 주스에 고기를 재웁니다. 이 토마토 주스가 사실은 그냥 토마토를 으깨서 넣어야 되는데 토마토 주스가 약간 달아요, 한국게. 기본적으로 단맛이 배어 들어가요. 돼지고기는 단맛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.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재워놓으시면 감칠맛이 폭발을 해요. 토마토 주스가 원래 토마토가 굉장히 감칠맛이 많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그리고 잡내도 잡아주고 이거를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숙성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. 뭐 별반 다른 게 전혀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돼요. 자,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.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게 이제 파. 파는 좀 때려주시면 파 자체가 보들보들하고 나중에 구웠을 때 맛있죠. 파 좀 준비해 주시고 자, 양파 양파는 최대한 많이 파는 그냥 덮밥하고 같이 드실 거고 양파는 사실 소스같이 단맛을 많이 주게 될 테니까 좀 많이 파에 대한 질문 많은데요? 아, 이거는 사실 사이버리안 라이프 이거 제가 맞춘 거예요. 맞춘 거고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팔더라고요. 많이 파는데 사실 집에서 쓰시기엔 적당하지 않아요. 꼭 가지고 싶으시면 제가 구매처 한번 올려드릴게요. 하셔야 될 게 이 토마토 있죠. 이 토마토 소스를 좀 버리셔야 돼요. 이제 돼지고기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담궈져 있었던 거니까 후추만 먼저 여기다가 많이 넣어주시고요. 생강 원래 즙을 넣으면 좋은데 생강 즙이 없으니까 그냥 편으로 생강을 좀 넣을게요. 잘했지. 맛술도 약간 그냥. 자, 여기다가 항상 저도 답글 다 읽어보거든요. 읽어보는데
양을 좀 정확히 가르쳐달라는 분이 많으세요. 그거는 작가님한테 제가 레시피를 드려도 안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 탓이 아니에요. 난 살아야지. 일반 숟가락 하나, 둘, 셋, 넷. 간장. 아니에요, 저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. 그러지 마세요. 난 인성 문제 얘기하는데. 아 진짜? 아니 문제 있어요 인성에. 생긴 건 조인성 같이 생겨갖고 미안합니다. 지금 간장 3개 넣었고요. 아 왜 그러냐면 제가 레시피를 드린 다음에도 제 마음대로 막 바꿔요. 그래서 그래요. 흑설탕 3개. 아니야 4개 넣자. 마늘. 아, 더 넣어. 마늘 가득히 두 번. 소스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. 저 이렇게 바로 부어서 안 만드는 게 만약에 이걸 바로 지금 넣어버리면 해결할 방법이 잘 없어요. 실패했을 때 참기름. 토마토 주스를 여기다 조금 더 넣는 이유가 너무 지금 뻑뻑하니까. 약간 많이. 자, 이래서 재워놓으시면 돼요. 재워놓으시면 되는데 너무 오래 재우지 마시고 파는 너무 이제 저는 파는 막 소스가 묻는 건 이거 소스 나중에 조금씩만 묻히면 되니까 위에 올려 드실 거니까 파에서 여기다 기름을 조금 해놓고 구울 겁니다. 사실은 그냥 같이 구워도 되는데 이 구운 파만큼 맛있는 게 없거든요 또. 그러니까 제가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이런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구운 파 이런 거 좋아하는데 꼭 고기만 좋아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. 자 이제 굽습니다. 돼지 굴고기예요 그냥. 약간 돼지 굴고기고 근데 보시면은 약간 두껍죠? 아까 칼로 때렸다고 해도 한번 여기다 살짝 구운 다음에 그릴에다 한번 더 구울 거예요. 여기다 한번 익히신 다음에 그릴에 옮겨서 불맛을 한번 확 준 다음에 덮밥을 만들 겁니다. 아, 대파 맛있겠죠? 근데 대파를 또 태우면 맛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건져내시고 대파는 완성됐습니다. 이건 뭐 보나마나 대파는 맛있어. 하지만 도드람 한 돈이 더 맛있겠지. 자, 이 정도 이제 다 굽지 마시고 밑에 있는 건 소스니까 이런 건 캠핑 요리다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소스예요. 고기 국물이 다 빠진 소스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기는 다 건져내시고 이렇게 한번 살짝 끓여주시면 얘가 소스가 되죠. 그리고 밥을 돌립니다. 맛있겠다. 자, 질문 있으면 읽어주세요. 라이브요? 저는 뭐 매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우리 작가님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. 귀찮은 거. 저번에 막 나 출연자 바꾼다고 그랬잖아. 말 안 들으면. 네? 작가를 바꾸라고? 아니요, 저 작가님을 바꾸면 제가 그만둘 거예요. 고기 많이 올리는 건 내 거, 밥을 많이 넣는 거는 승량이 거. 자, 여기다 이제 고기를 올리죠. 내 거, 승량이 거. 저희 공평하게 나눌게요. 그 다음에 파. 나중에 여러분들 다 파만 골라 드실걸? 맛있다고? 양파가 가득 들어있는 소스를 올려주죠. 한 그릇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망치기가 싫어. 여기다가
살을. 이게 뭐랄까? 맛있네. 여기가 굉장히 부드럽고, 아, 이건 진짜로 해보시라고 하고 싶다. 나 그만 먹어야 되죠. 자, 그럼 요건 제가 나중에 먹도록 하고, 아주 간단하게 제가 스테이크 보여드릴게요. 형, 애기가 예뻐요, 와이프가 예뻐요. 저는 와이프가 예뻐요. 딱 얘기해서 와이프가 생긴 건 훨씬 예뻐요. 와이프가 이뻐요. 와, 미안해. 맞다, 이거 지금 보고 있겠다. 여보 사랑해.